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아, 오늘 호흡 좋습니다. 유재필 씨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청량리 414, 414% 장착해서 돌아온 크래비티입니다. 아드레날린 폭발하는 퍼포먼스는 물론 당장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싶게 만드는 하이틴 뿜뿜하는 뮤직비디오까지 이를 갈고 컴백한 느낌이 팍팍 드는 우리 크래비티는 못 막지? 오늘은요, 크래비티의 동생 라인이죠. 통영의 자랑 형준, 그리고 인천의 자랑 태영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필이에요. 반갑습니다. 크래비티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보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잘생긴 남자 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덜 잘생긴 남자 태영입니다. 이야, 겸손했네요 또. 예,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형준 씨하고 세림 씨가 맞습니다. 이 코너를 예, 오래전에 하고 갔는데 혹시 태영 씨 오면서 예, 뭐 네.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 궁금하다. 해준 그... 얘기. 그냥 아무 얘기는 없었는데 그 딱 그냥 너무 편하게 해주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야 된다. 그게 다예요. 그쵸? 근데 사실 아, 네. 아무 걱정 없이 하면 된다. 네. 네. 아, 어떤 코너다 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나요? 그건 없었어요. 아. 근데 좀 강하게 키우는 면이 있네 형준 씨가. 네. 태영이는 네. 그냥 뭐든 잘해요. 그쵸? 네, 뭐든 네. 잘해가지고 뭐 걱정이 없습니다. 아, 그럼 멤버 중에 뭐 살짝 더 걱정되는 형 있습니까? 아, 같이 왔을 때 좀 챙겨줘야 되는 형. 어, 저는 그때 세림이 형이 예. 아, 오히려 네. 그렇죠. 이 형들 라인을 좀 챙겨줘야죠. 네. 예. 오늘은 크래비티가 주인공이고 두 분이 주인공인데요. 아홉 네. 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인조 그룹, 예전에 추억의 그룹 다인조 그룹은 누가 있었는지 또 요즘에 뭐 아홉 명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다인조 그룹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로 옛날 음악과 요즘 음악을 왔다 갔다 차트로 왔다 갔다. 예, 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추억의 다인조 그룹부터 시작할게요. 가요계 7인 7색의 무지개가 떴습니다. 개개인의 개성이 돋보였던 레인보우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에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시 형준 씨는 걸그룹에 특화돼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 굉장히 오래전 곡인데도 네. 이 포인트 함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네. 예,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에이. 여기에 지숙 씨가 금손으로 유명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크래비티 멤버들 중에서는 금손 누가 있습니까? 뭐 요리도 잘하고 전구도 다 잘 갈고 뭐 이런 친구 누구 있나요? 아니면 뭐 포켓몬 빵에서 꺼냈는데 좋은 포켓몬 나온다든지 스티커 다 나오고 스티커. 네. 어,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우빈이라고 우빈. 네. 네. 금손이 아닐까. 아, 지난번에 왔을 때 저한테 형준 씨가 아, 우빈 씨가 크래비티의 메인 보컬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 설명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나 모를까봐. 그래서 아, 우빈 씨가 도시락 싸주고 이런 것도 아는데 그 검정고시 치러 가는 날 태영 씨 도시락을 싸줬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알았죠. 아, 요리에 좀 자신이 있구나. 예. 그 맛을 좀 네.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먹었어요? 네, 그때 정말 혼자 어쨌든 처음 가는 곳에서 혼자 먹는 예. 밥이니까 고기랑 살짝, 네. 예. 근데도 정말 혼자인 걸 잊게 만들 만큼 아~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감사 인사 우빈 씨한테 하나 남겨주세요. 아, 우빈이 형 검정고시 때
뭐지 밥 만들어서 너무 고맙고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아 그래서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은 참 의미 있는 선물인데 예, 재미있었습니다 그 브이로그 영상. 맞아요. 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클래비티. 네, 아드레날린 뿜뿜하는 퍼포먼스로 돌아왔습니다. 탄산수처럼 통통 튀는 청량감을 가진 클래비티가 요즘 다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여기에 태영 씨가 이제 인트로를 맡고 있는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뮤직비디오 촬영도 했고 무대도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It's time to get that. 너무 멋있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게 곡의 딱 처음 시작을 담당하는 곡이다 보니까 좀 부담도 있죠. 부담을 안 가지고 오히려 하려고 진짜 그냥 시작 전에 딱 노래 시작을 전에 이 시작으로 그냥 끝낸다. 예. 진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겠다. 아,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살짝만? 이런 느낌으로. 오~ 오~ 네. 눈빛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다. 아니 뮤직비디오 보니까 태영씨가 벌떡 일어나고 또 형준씨가 벌떡 일어나고 이 기상신이 네. 있잖아요. 네네. 예, 촬영 한 번에 바로 갔습니까? 저는 원테이크로 한 번에 네, 한 번에 감독이 너무 잘했다고 NG 없이 NG 없이 아하. 아 잘했다고 네. 진짜입니까? 네. 아 그럼 태영 씨는 어떻게? 저는 투 테이크였는데 네. 한 테이크 했을 때 너무 좋은데 네. 다른 느낌으로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아니 그래서 두 번째 한 느낌이 채택이 됐어요? 사실 뭘로 한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두 번째로 썼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번에 두 번에 예. 아니 그리고 형준 씨가 그 M카 인트로 무대 인트로 무대 정말 책상 쫙 입고 막 그거 진짜 너무 센터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연습 많이 했어요? 어땠어요? 사실 그 무대 한 이틀? 예. 한 하루 반 정도밖에 연습 못한 건데 아 시간이 많이 없었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새벽까지 연습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이게 턱 괴고 이게 약간 포인트 안무 같던데. 아 네 그래서 또 하면서 윙크 한번 알려주고 아니 근데 그 윙크가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 그거 계속 연습했어요 혼자서 그쵸? 그걸 보면서 언제 해야 되지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쩐지 아 저건 진짜 타이밍 잘 잡아서 그거 다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아, 여러분. 네. 네. 그 지난주에 엔딩 요정으로 형준 씨가 뭐 인기가요에서 하트를 네. 그리고 불고 바빴어요. 뭐 하여튼 봤더니 세림 씨가 또 그거를 받아서 먹고 근데 그건 어떻게 멤버끼리 맞춘 거예요? 합을? 네, 그건 다 올라가기 전에 제가 줄게요. 아, 해봐요. 아, 역시 디테일하네. 엠진 씨가 혹시 태영 씨 네. 이번 주에 엔딩 요정 잡히면 본인이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또 누구랑 합을 맞추고 싶다던가. 아, 어떤 엔딩 원합니까? 솔직히 앞에서 이제 살짝 하트 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쵸? 네네. 좀 그쵸? 다르게 하세요. 살짝 다르게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먹어버리겠습니다. 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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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를. 뭘 먹어? 카메라를. 씨바 먹어버리겠다. 아, 러비티의 마음을 먹는다. 네, 러비티의 마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눈빛으로 또 뭔가를 표현해도 되겠네요. 아, 아무래도 눈이 또 제 예.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 살짝 쐈는데 아우 너무 좋았어요. 예, 러비티 앞으로 예, 눈빛 쏴주시고 예, 뮤비에서 계속 막 꽃가루 이런 것들 막 바닥에도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게 보이던데 네. 엔지 많이 안 났어요? 엔진은 안 났는데 저희끼리 막 조금씩 미끄러지거나 과하게 엄청 많이 뿌리다 보니까 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좀 힘들었어요. 뮤직비디오에서 촬영하기 제일 어려웠던 씬은 뭐였습니까? 뭐 야외에도 나갔고 실내에서도 했는데 네. 바빴잖아요. 제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예. 연기? 아, 표정 연기 뭐 누구 뭐 반에서 쳐다보고 이런 거요? 네, 네. 아. 누굴 반에서 쳐다본 적이 없는 러비티가 일단 아이쿠 아니 그렇지만 러비티는 단 여러 명이고 네. 거기서는 한 명을 좀 대상으로 쳐다보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순 있죠. 네. 네. 태영 씨는 연기하는 거 괜찮았어요? 저도 살짝 연기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또 뭔가 카메라에 나오는데 얼굴 모습도 신경 써야 그렇죠.
살짝의 그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연기에 더 집중하는 걸로. 맞아요. 네. 퍼포먼스보다도 연기하는 그 디테일이 좀 어려웠을 수 있죠. 여러분 네. 뮤직비디오 예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시원시원한 기럭지 덕분에 모델들의 퍼포먼스를 보는 듯 했습니다. 황금 비율 나인뮤지스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6위 차지했어요. 드라마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잘생긴 애 옆에 잘생긴 애 항연 비주얼 꽃밭 더보이즈가 요즘 다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드릴라이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무가 다 기억이 나요? 네. 예, 이거 멋있었어요 그때. 맞아. 커버 댄스. 잘 모르시는 게 없네요. 아, 다 봤죠, 다 봤죠. 이제 시작이에요. 메모를 네. 올 때마다 감동만 받고. 아, 진짜 제가 모르는 거 없죠 두 분에 대해서는. 예. 요즘에 혹시 음악 방송하면서 눈여겨본 안무 있습니까? 아, 저 안무는 진짜 멋있다, 탐난다 하는 거 있어요? 눈여겨본 안무? 예. 희민 씨 있어요? 저는 요거 아이돌 선배님의 톰보이. 이거 톰보이. 네네. 이거 비벼. 아 근데 방금 태영 씨 표정 장난 아닌데. 아, 한 번만 카메라 보고 한 번 카메라 한번 보고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예. 형준 씨 한번 가자.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혓바닥을 마이크에 닿았어요. 네. 아, 두 분의 다른 느낌 잘 봤는데요. 또 새로운 톰보이를 보게 됐네요. 네. 맞아요. 있었어, 진짜 인상적인 안무가 맞거든요. 다 또 모니터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커버라든지 아, 이번에 콘서트 때 어떻게 뭐 좀 있습니까? 뭐 다른 뮤지션들의 춤이나 노래가 좀 준비하고 있나요? 뭐 살짝 스포 있나요? 없네. 아쉽게도 없네요. 저희 이번에 첫 단독이기 때문에 예. 저희 노래로만 그쵸?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짧은 스포 부탁드려요. 아,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면 라디오에 이분들의 노래 후유증이 꼭 신청곡으로 옵니다. 원석들이 가득했던 제국의 아이들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5위 차지했어요. 후유증 흐르고 있는데요. 명절 뒤에는 항상 이 곡이 신청곡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명절 뒤에는 이 곡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형준 씨 그 통영에 가서 부모님과 누나들과 찍은 그 브이로그를 봤잖아요. 아하. 아, 그 명절 때 거기 통영 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근데 네. 어머님이 우리 형준 씨 위주로 좀 찍어주셔야 되는데 네. 형준 씨 자꾸 잘리게 다른 걸 아니 어머님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엄마가 카메라를 네. 처음 다 보시네요. 아, 보니까 처음이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 저를 안 찍고 이제 나리만 네. 네, 나리는 이제 반려견입니다. 나리를 네. 아니 네. 누나 큰 누나 작은 누나한테 좀 부탁을 하지 그랬어요. 또 누나들은 부탁하면 잘 해주지 않아요. 현실남매. 현실남매. 예. 네. 아, 잘 해주지 않아요. 아니 네. 우리 태영 씨도 누나 있잖아요. 네네, 어때, 어때요? 누나한테 부탁하면 그런 거 카메라 좀 잘 찍어줍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부탁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살짝 못 믿어서. 근데 아하. 누나는 아마 부탁하면은 정말 잘해줄. 오. 오히려 누나는 해줄 의욕이 넘치는데. 네네. 그래서 왜 본인 부탁 안 해요? 근데. 한번 이번에 부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히 부담 줄까봐. 네. 아, 근데 이제 본인이 찍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찍어주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쵸, 예. 통영에 있는 누나들이 형준 씨 진짜 현실남매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네. 예. 누나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 활동 지금 중이니까. 우리 누나들, 우리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주고. 아, 누나들한테? 네. 들어주고. 누나들, 쟤 이번에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 네. 예. 아니 혹시 누나들한테 이번 신곡 듣고 연락 온 거 있으세요? 두 분 다?
안 왔네요. 안 왔어요. 안 왔죠. 태영 씨 누나한테 혹시 모니터라든지 문자 왔어요? 네, 저희 컴백하는 날 이제 몇 시에 오늘 올라오냐고. 그러고 올라오고 노래 들으시고도 딱 노래 좋다고. 오, 아, 형준 씨. 아, 형준 씨 졌네. 현실 남매인가요? 여기 태영 씨는 누나가 한 명이라도 딱 모니터를 해줬네요. 형준 씨 어떻게? 아, 아쉬워라. 조금 뭐 연락해봐야지. 아, 이게 누나가 둘이면은 서로 미룰 순 있어요. 아, 큰 누나가 하겠지. 그러니까 작은 언니가 하겠지. 뭐 이거 있잖아. 네. 한 명이면은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누나 둘인 게 하셨을 거야. 다 보셨을 거야. 네, 그럼요. 봤는데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그렇죠,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워낙 잘 나오니까 지금. 예, 계속해서 요즘 다인족으로 5위 공개합니다. 팬들의 소원이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크래비티의 직속 선배님 몽환돌 우주소녀가 요즘 다인조 그룹 5위 차지했어요. 우주소녀 이루리 흐르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 목표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크래비티 월드투어. 아, 진짜 너무 좋다. 진짜 그건 우리도 꿈이에요. 월드투어 진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형준씨는? 저는 그냥 막 엄청 이렇게 소원 없는데 그냥 건강하게 코로나 끝나고 빨리 팬들도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지난번에 태영 씨가 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혼자서 배낭여행 가고 싶다 막 이런 멘트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있어서 네. 혼자 배낭여행 가긴 좀 아직 힘들긴 하지만 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 민혁 씨가 예, 싹을 자르더라고요. 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싹을 잘랐는데 제가 왜 민혁 씨 얘기하냐면 몬스타엑스 민혁 씨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 태영 씨가 롤모델로 민혁 씨를 항상 언급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전에 민혁 씨하고 그 가스페달 막 챌린지하고 안무도 선배님한테 가르쳐주고 배우고 껴안고 이랬을 때 느낌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마음입니까? 아무래도 초반 데뷔 초반에 되게 민혁이 형을 보면서 멋있다 생각해서 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예. 지금도 좋습니다. 저 약간 공백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은 너무 친해졌어. 예. 아, 바뀌었나 했는데 바뀌었나 싶은데 민혁이 형 너무 사랑하고 그만큼 친해졌다는 거죠. 네, 정말 많이 친해지고 저희 게스트 할 때 쇼케이스 와서 이렇게 예. MC 봐주시고 예. 챌린지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고마운 형입니다.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껴안는 장면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성덕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축. 아, 그리고 형준 씨는 혹시 롤모델 아니면 누구 만나고 싶은 선배님 있어요? 아직까지 이분의 무대를 못 봤는데 직접 이렇게 활동 기간 겹쳐서 보고 싶다 하는 분 있어요? 저는 근데 연습생 때부터 1편 단신 예. 주원이 형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해서 네 예. 저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한 번 또 이렇게 정해지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네. 주원이 형 사랑해요 부탁드립니다. 아 주원이 형 사랑해요.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4위 이어드려요. 다짜고짜 박력 터지게 내꺼 하체 라며 직진 고백하던 일곱 남자들 무한돌 인피니트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크래비티 형준 태영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너튜브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검색창에 크래비티 박소현 혹은 크래비티 러브게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보이그룹, 걸그룹 가리지 않고 이분들의 댄스 커버를 했죠. K-POP 글로벌 영웅 NCT 127이 요즘 다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영웅 흐르고 있습니다. 뭐 NCT는 뭐 127, 드림, 뭐 유, 뭐 정말 뭐 너무 수많은 유닛들이 있어서 네. 예. 크래비티는
아홉 명이라서 좋은 점 있어요? 다른 팀보다 명수 좀 많잖아요. 아홉 네. 명이라서 좋은 점.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 텐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살짝 이제 누가 낮으면 누가 올려줄 수 있고 네. 그렇네요. 네. 아 그렇네. 컨디션 조절 가능. 네, 네. 컨디션 조절 가능. 아, 요즘 아드레날린 활동 중에 가장 좀 텐션 높은 멤버 예 한 두 분만 뽑아주세요. 딱 저희 저는 둘. 저희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둘이 요즘 대기실에서 아, 텐션 좋아. 네. 아, 그래서 오늘 텐션 높은 두 분을 예, 이렇게 모시게 됐네요. 네. 예. 아 아홉 명이라서 서로 보완을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이 좀 좋은 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NCT 태용 씨는 수란 씨 다이아몬드에 피처링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도영 씨는 세정 씨하고 콜라보를 했습니다. 두 분도 혹시 아, 나 이 선배와 콜라보 하고 싶다. 춤도 괜찮고 노래도 괜찮고. 와우. 태영이 좋아하는 뮤지션 누구? 있잖아요. 뭐 해외 아 해외든 뭐 해외든 뭐 편하게 국내든 아, 예. 이뤄질 수 있거든요. 아 제가 국내 요즘 예. 서리 선배님이라고 그 가수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 정말 힘들 때 너무 위로가 됐던 곡들이고 예. 노래들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분 노래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리면 지금 가사가 생각이 나요? 가사가 뭐가 있을까요? 다이비디오 한번 해볼까요? 네네. 살짝이라도 괜찮아요. 네, 한 두 소절만 예, 하시면 됩니다. 그 가사 그래도. 지금 떠오르는 대로 오랫동안의 paradise 가슴 목에 던져 터질 듯 안아줘. 오! 오 좋아.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았습니다. 오 이게 형준 씨가 살짝 토스를 해줬는데 그거를 정말 잘 받아서 소화해 주셨어요. 오 형준 씨 혹시 네. 콜라보 해보고 싶은 음악 작업 해보고 싶은 분 있어요? 어 저는 한번 무대에 같이 네. 서고 싶은 분인데. 궁금해요. 퍼포먼스. 어 저는 그러니까 그 모네 형들이랑 예, 예. 한번 섰었는데 네네. 같이 그러니까 양옆에 서가지고 예. 춤을 막 왔다리 갔다리 추고 싶어요. 아 약간 배틀 느낌도 네, 나게 브레이크 댄스 타임처럼 네, 멋있겠다. 이렇게 주면은 딱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딱 받고 네. 아 근데 민혁 씨는 안 돼. 민혁 씨는 여기 양보해줘요 태용 씨한테. 아~ 다른 분하고 해요. 몬스타엑스에 민혁이 형 저도 민혁이 형 좋아하긴 하는데 아, 네.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중에 민혁 씨하고 두 분하고 같이 퍼포먼스 하거나 이러면 진짜 감동적일 것 같은데. 아, 그날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그렇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런 날은. 근데 살다 보면 또 그런 날이 온답니다.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원조 칼 군무돌입니다. K-POP 기강 잡는 누나들 애프터스쿨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3위 차지했어요. 애프터스쿨 뱅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엄청 세네요. 이 곡 자체가. 진짜. 네. 지금 들어도. 강렬해요. 아 이제 칼군무가 또 생각나기도 하는 곡인데 이번에 크래비티도 9명이서 사실 연습하고 합을 맞추려면 인원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멋있을 수도 있지만 연습량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가장 힘든 점 뭐가 있었습니까? 연습하면서. 아무래도 한 각을 예. 아홉 명에서 한 번에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어렵고 그리고 동선이 되게 많아서 아. 아홉 명 아, 왔다 갔다 앞에 네. 뒤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든 점이 아닐까. 아. 그럼 한 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각을 막 재거나 이 선을 계속 뽑거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죠. 봐주시는 분이 있죠. 네, 네. 저희끼리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최대한 네. 통일을 하고 근데 그치. 이제 아홉 명이다 보니까 네. 서로 한 번씩 기억이 왜곡되면은 아. 네. 네 그게 맞아. 살짝 이제 그 그래.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다 신장도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키가 큰 멤버는 더 해줘야 되고 뭐 맞아, 이런 게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하는데 키 되게 잘하죠. 역시 아바가 아이돌 박사. 저도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칼군무가 또 멋지고 청량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아드레날린 딱 곡 받고 두 분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번 컨셉 어떻게 괜찮겠다. 청량이니까 내 네. 거야 이런 반응이라든지. 어땠어요? 저는 사실 아드레날린이라는 예. 제목을 처음 들었을 예. 때 좀 뭔가 좀 뭔가 예. 느낌이 싸하잖아요. 싸하죠. 뭔가 예. 평소에 자주 듣는 예. 그런 아드레날린 이런 단어도 아니고 예. 그래서
좀 어 이번에 좀 강한 건가 했는데 아, 예. 들어보니까 청량해서 되게 청량하고 파워풀해가지고 예. 어, 좋다 싶었어요. 그때 본인 헤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나요? 헤어 아니요.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이 헤어는 회사에서 어 이번에 귀엽게 예. 처피뱅 하고 싶다 예. 어때 할래? 라고 예. 하셔가지고 어땠어요 그때 마음은? 어 솔직히 마음은 도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 그래도 저는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예. 같은 모습만 보여줄 수 없다 예.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와, 아, 진짜 대단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용기예요. 예전에는 네. 막 머리 자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가 그쵸. 있었는데 네. 지금 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반응 좋잖아요. 네 지금 귀엽다고들 많이 해주시죠. 예예 카메라 보시고 귀여운 표정 하나 부탁드립니다. 와. 해? 아, 감사드립니다. 예. 태영 씨는 어떻게 아드레날린 딱 듣고 어 괜찮겠다 아. 싶었어요? 아니면 걱정이 좀 됐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컨셉이라는 게 정해지기 전에 노래만 들었을 때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청량의 느낌은 전 받지 못했었는데 예. 약간 파워 느낌 네, 나름 그냥 그렇죠. 신나고 이런 거였는데 예. 이게 낙성 만들어 보니까 어 이런 청량으로 느낌도 해석을 될 수 있구나 해서 예. 확실히 곡이 해석하기에 따라 예. 다르지 않나. 아니 오랜만에 교복 입어보니까 어땠어요? 어, 전 한...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인정, 인정. 인정. 예, 형준 씨 교복 입으니까 어땠어요? 어, 저도 한 1년 예. 전까지는 입었어가지고 아 그냥 오랜만에 내 색깔 찾았다, 아, 돌아왔다 네네. 이런 느낌. 맞아요. 아드레날린이란 곡입니다, 여러분. 타이틀곡이고요.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미모, 이분들의 미모에 취하고 보컬과 퍼포먼스에 또 한 번 취하죠. 3세대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가 요즘 다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후! 알콜 프리 흐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뭐 걸그룹 댄스를 거의 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워낙 유명한 안무여서 네. 예, 알콜 프리. 트와이스는 올해 월드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앞서서 와우. 태영 씨가 꿈꿨던 월드 투어. 네. 이 사실 아, 정말 멀리 있는 꿈이잖아요. 근데 네. 또 하다 보면 또 가까이 또 오기도 오. 합니다. 근데 지금 또 크래비티가 첫 번째 콘서트 중이잖아요. 축하 축하! 아. 축하 축하! 자, 이 콘서트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오. 이런 거 좀 하고 싶은 건 들어갔는지. 예. 어, 첫 콘서트니까 네. 뭐 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저희가 팬들이 좋아할 만한 보고 싶을 만한 노래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네. 이제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네. 넣었어요. 큐시트에. 아니 근데 이제 곡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뭘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 다수결로 했어요? 투표했어요? 저희 어... 멤버들끼리도 살짝 이게 의견이 다르죠? 꽤나 잘 맞았어요. 아, 잘 맞았어요. 네. 네. 살짝 저희끼리도 이제 의견 내면서 이거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팬들이 살짝 좋아하지 않을까 하면 오 일리 네. 있는데 해서 아. 그렇게 되고 살짝 다 같이 회의를 했군요. 네, 다 같이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뭐 사실 곡수가 많잖아요 이번에 콘서트에. 하지만 네. 형준 씨 이 곡 이 무대는 좀 눈여겨 봐달라. 또 태영 씨도 한 곡만 오. 이 무대 내 모습을 좀 눈여겨 봐달라. 아. 네. 한 개씩. 태영 씨 먼저 갈까요? 네, 저는 아, 와 많은 곡 중에서 근데 너무 이번에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 다 좋아요. 와, 저는 근데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구간이 있어요. 예. 저희가 한번 진짜 정말 신나는 곡들만 연달아 해가지고 오. 정말 저희가 그때 너무 체력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신나는 구간인데 아, 그 구간을 네 거기에 있는 파우라는 안무가 있습니다. 예. 파우라는 노래를 정말 유심히 봐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태영 씨를 예 중점적으로 볼게요. 네. 자 네. 형준 씨는 많은 곡 중에 어 저는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 노래 중에 호흡이라는 예. 노래가 있어요. 예. 거기가 굉장히 잔잔하고 뭔가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를 저희가 불러드릴 거니까 네. 어, 위로받고 가셨으면 어, 좋겠네요. 그때 내 보컬을 좀 귀 기울여 달라.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내일 예, 일요일이잖아요. 네. 내일 공연 스포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요일에는 어, 사실 근데 막고는 조금 특별하긴 하긴 한데 그죠? 네. 예. 혹시 있어요? 스포 할 거? 어 사실 온라인이 추가된 것밖에 예. 없다는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첫 콘서트지만
첫 콘서트 둘째 날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좀 더 여유와 더 약간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예. 것들이 그쵸.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 다음날 또 쉴 수 있으니까 네. 모든 에너지를 네. 그 다음날 쉬니까 예. 정말 미쳐보는 거죠. 미쳐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콘서트 축하드리고 예 마무리 또 잘 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네. 추억의 다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컬러 스키니진의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진행형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2위 차지했어요. 소녀시대 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무대를 보면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없죠. 무대 위에서 한 편의 뮤지컬을 선보이는 세븐틴이 요즘 다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레디 투 러브 흐르고 있습니다. 아, 세븐틴 진짜 다인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MC부터 뭐 그렇죠. 네. 예, 뭐 예능에서 뮤지컬 배우 등등 많은 파트에서 사랑받고 있는데 두 분은 크래비티 활동 외에 개인 활동에 욕심을 좀 내본다면 아 여기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오, 지금 와. 뭐 미니 씨가 음악방송 MC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기서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던가 뭐 원하는 분야 있습니까? 어 저희가 며칠 전까지 같이 얘기했는데 네. 아 저희 둘이 DJ를 했으면 좋겠다. 오! 또 DJ 닉네임이 있거든요 서로. 예. 아, 저는 썽디고 썽디 썽디 태영이는 탱디 영디였어요. 송디 영디.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DJ 몇 시 원해요? 저희는 밤 몇 시? 10시. 10시 자기 전에 편안하게. 10시. 아니 근데 요즘에 10시 12시에 라디오 많이 안 듣는데 라디오 본인은 잘 들어요? 아니요. 아 너무 솔직하네. 아, 왜냐면 사실 우리가 라디오를 나중에 영상으로 보지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잘 안 듣거든요. 늦은 네. 밤에는. 네. 근데 왜 그렇게 늦은 밤을 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요즘 보이는 라디오가 예. 또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소통하고 싶어요, 러비티하고. 네. 예. 아니 태영 씨 의견은 어때요? 형준 씨 DJ 하고 싶다는데 본인은 어때요? 좀 부담이에요? 아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뭐든 다 좋습니다. DJ 하고 네. 그럼 DJ 말고도 뭐 또 다른 거 원하는 거 있어요? 그래 뭐 나가고 싶은 예능이 네. 예능 있을 수도 있고 편하게 네. 와 근데 요즘 살짝 너튜브에 이런 예능들이 정말 그쵸. 여러 개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무한대죠. 네. 네. 그 와중에 이제 런웨이브라고 네. 살짝 그 우기 선배님이랑 뭐 비주 선배님 이렇게 하는 거 봤었는데 네. 그런 걸로 같이 살짝 혼자서 하는 뭔가 체험하고 직업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튜브 쪽으로 뭐 출 씨가 하는 거라든지 네네. 우기 씨가 하는 거라든지 네. 아니 요즘에 이제 너튜브가 좀 대세긴 해요 사실. 네, 예 형준 씨도 너튜브 브이로그 이런 거 좀 부탁드립니다. 자주 올리려고요. 예.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뭐 하면 어떤 콘텐츠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통영 뭐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뭐 많이 있잖아요. 먹방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뭐 저는 살짝 사람들이 시도해보지 못한 예. 그러니까 무서워서 시도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살짝 너무 어려워서 시도해보지 못할 것 같은 거를 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번지 점프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태영이가 대신해드립니다. 살짝 대신해드립니다 같은 거. 야 근데 너무 지금 얘기만 들어도 심장 떨리네요. 네. 아니 그런 거 좀 잘 타요? 그러니까 뭐. 번지 점프 괜찮아요? 살짝 모험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즐기기도 했고 그런 걸 되게 살짝 처음 하는 것들 하는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해요. 멋있다잉. 아 그래서 도전하는 걸로. 형준 씨 고개 절레절레. 형준 씨는 네, 무서워서 그거 못하죠. 네. 형준 씨 는 또 형준 씨만의 또 캐릭터가 있으니까 아니, 네. 가족들 다 나오는 거 재밌던데요. 좋은데요? 저는 가족 콘텐츠. 네, 저는 오히려
팬분들과 많은 분들이 누나들이랑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누나들이랑 더 이렇게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유쾌한 삼남매. 네, 그런 왜냐면 걸로. 약간 그 현실남매 느낌이어가지고 예, 우리 악동 뮤지션이 현실남매잖아요. 그쵸? 엄청 그쵸? 투닥거리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또 현실이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누나 둘하고 예, 또 다음에 또 할머니도 같이 나와주시면 좋은데 네. 아, 재미있는 콘텐츠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추억의 다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멤버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올라운더 그룹으로 불리는 슈퍼주니어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1위 차지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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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뭐 1위는 슈퍼주니어죠. 네. 예, 미스터 샘플 흐르고 있습니다. 크래비티에서 가장 단순한 멤버 누굽니까? 한 명만 꼽아주세요. 샘플. 단순한. 네. 아, 아 형준 씨요. 아, 어떤 면에서 단순한 거예요? 왜지? 결정할 때요? 살짝 그냥 네. 생각하는 거랑 그런 게 살짝 심플해요. 심플한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심플 네, 심플한 게 베스트. 아, 고민 오래 없고. 살짝 일에 관해서는 까다롭긴 한데 네. 그냥 뭔가 일상생활에서 있는 심플해요. 아, 뭐 먹을래 하면은 바로 정하고. 네. 형준 씨가 보기에 우리 멤버 중에 가장 심플한 멤버 누굽니까? 저는 민희. 오 왜요? 이유는요? 그냥 뭐 할래? 어 그래? 뭐 할래? 어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긍정 것 같아요. 아, 네. 예스맨이네요. 네. 긍정맨이에요. 그리고 둘이 잘 맞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둘이 잘 맞으니까 눈빛만 봐도 딱 알고. 아 민희랑 저랑. 네. 네. 오그럴까 아니다. 아 눈빛만 봐도 아는 거는 태영 씨 아닐까요? 네 태영이 네 눈빛만 봐도 알죠. 아닌 것 같은데. MBTI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아, 맞아 MBTI가 다르니까. 예 맞아요.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2010년대 이분들 안 품은 여학생이 없습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엑소가 요즘 다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러브샷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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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러브샷 흐르고 있습니다.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안무를 아마 모르는 아이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전설 같은 안무여가지고 정말 많은 연습생 때부터 예, 연습을 하는 안무잖아요. 네. 예. 아 나중에 크래비티가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드투어도 하고 월드투어도 하고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콘서트라서 예,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네. 나중에 언젠가는 월드투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오늘 저랑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땠어요? 형준 씨 지난번에 우리 세림 씨랑 왔을 때랑 오늘 어땠습니까? 저번에 한 1년 만에 이제 왔는데 저번엔 조금 긴장한 감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래요? 좀 즐기지 않았나. 네. 아, 좀 더 본인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여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괜찮았습니다. 네. 예 오늘 태영 씨 저하고 처음이었는데 네. 지금 어땠어요? 아 정말 뭐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주시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니 오늘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아 내가 이 얘기 좀 우리 러비티한테나 혹은 뭐 하고 싶었는데 준비했는데 못한 얘기. 사랑해. 방금 준비한 거 아니에요? 네. 아, 혹시 뭐 콘서트를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러비티한테?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저희끼리도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고 살짝 저희끼리 살짝 이번에 단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앨범이었는데 러비티들이 너무 좋아해서 고마운 것 같고 저희도 러비티 항상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러비티도 저희 보고 힘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저희 아드레날린이 또 교복 학생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학생분들 새학기 시작하시는 분들 저희 보고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광고 혹시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이 광고 우리 크래비티 꼭 하고 싶다. 아 광고요? 네. 아, 저 이번에 생겼어요. 있어요? 교복을 입었으니까 그치. 교복 광고. 아, 너무 해야죠, 좋죠. 해야죠. 네. 맞아. 왜냐면 오랜만에 또 교복 입고 했고 형들은 네. 또 더 오랜만에 입은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교복 광고 혹시 관계자 여러분 우리 크래비티 앞으로 꼭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이루어지길 바래요. 네. 잠깐만요. 자 근데 살짝 그 예. 뭐지 우리 흥은 뭐, 우리 흥은 못 막지 예. 살짝 와 나도 같이 계속 무대하고 싶다. 아, 아 우리 흥은 못 막지. 네. 아. 그때 한번 어디서 봤었죠 저희가? 봤어요. 아마 네, 저희가 무대를 봤었어요. 그, 뭐 하면서 겹쳤었는데. 영상 아니고. 네. 대기실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근데 여기가 사실 뭐 주호 씨하고도 하고 하니까 영상 다 이제 같이 보셨을 텐데 그거 네. 같이 하고 싶어요? 끝나고 한번 추죠. 좋습니다. 아 진짜 콘서트 마무리 흥나게 끝까지 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네. 끝곡은 라스트 나이트 크래비티의 음악 이 곡을 들으면서 끝낼 거예요. 예.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예, 만나길 바라고 형준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재필이 형 예. 컴백 때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이렇게 감동으로 고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나요. 언제 나오나 했는데 고마워.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예. 고마워요. 자, 레이트 나잇입니다. 레이트 나잇. 예, 레이트 나잇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 카메라 보시고 러비티 따랑해 귀엽게 부탁드려요. 둘, 셋. 러비티 따랑해. 크래비티 따랑해. 안녕. 오가는 얘기에 웃음도 터지고 실없이 분위기에 또 취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